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고교 동창생 감사관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광주 지역 교원단체들이 경찰에 수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.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오늘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1년이 다 된 최근 이정선 교육감을 불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고발인들에게 통보했지만 누구도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또 광주 경찰은 지금이라도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송치하길 바란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.